자,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이제 바베큐 폭잡을 할 텐데, 이렇게 이제 요즘은 살코기만 직장에서는 많이 활용을 해요. 경우에 따라 뼈가 붙은 거 있는 거 알고 있죠? 그것이 나왔을 땐 뼈를 제거하지 말고 시험장에서 붙여서 사용해야 되고.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시험뿐이 아니라 집에서 먹거나 어떤 업장에서 사용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요 하얀 힘줄을 이렇게 칼집을, 칼을 세워서 잘라요. 그래야 오그라들지 않겠지?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너무 잘라버리면 안 되죠. 그래서 소금을 뿌려주시고, 그 다음에 밀가루 좀 묻히시고, 자, 여기에 이제 묻혀야 될 소스, 네,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, 바베큐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바베큐 소스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설탕을 약간 볶는데, 어디까지 볶느냐, 이게 키포인트. 아시겠죠? 네. 설탕. 후후후후. 볶는 거에 태우는 게 아닙니다. 약간 노란색이 날 때 멈춰야 돼. 그것이 맛을 매우 좌우해. 쓴맛을 안 내게 해야 돼. 지금이야. 오케이? 이때 양파 차하고 쌀을 차버립니다. 이걸로 볶아줍니다. 그 다음에 케첩. 그 다음에 숯소. 그 다음에 핫소스. 자, 이제 물이 없을 때, 아니, 스톡이 없을 때 시험장에서는 저기를 주지요, 물. 이거는 우스터 소스입니다. 아, 오늘 두 개 되니까 케찹을 조금 더 넣어줄게. 내가 먹을 것도 하나 해야지. 이제 저 끓는 소스에 고기를 색을 내서 넣어줘야 되겠죠? 그리고 이제 레몬 같은 게 있으면 레몬을 짜서 넣고 같이 넣어줘서 끓이면 더 상큼하니 맛있다. 버릴 게 아무것도 없지. 그 다음에 이제 향을 좀 내고 싶은 거, 이제 수입 있잖아요. 한두 개 넣어주시면 좋지요. 조리사는 우리 아빠는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룰 줄 알아야 돼.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. 그렇겠지? 예. 이거 좀 여기다 쓸게. 어서 끓이는 거예요? 자,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두께라면은 약 한 5분 정도 끓여줘야 돼요. 아셨죠?
자, 이제 끓이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계속 끓인다고 하고, 살짝 담아볼게. 그 다음에 파사리차 병거를 위에 살살 뿌려줍니다.